이번에는 방금 전에 이제 유영재 씨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, 선우은숙 씨, 이분, 복이 없는 여자인가? 선생님 봤을 때 어때요? 복이라는 게 어떤 복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, 남자복. 남자복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. 아, 없다고 할순 없다? 어찌됐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뭐 살아보셨고 잠시 잠깐도 살아봤고, 그러니까 남자복이 없다고 하기는 그런데, 그것도 결과적으로 또 없겠지. 자기가 당신께서 이 세상 떠나갈 때 옆에 없을 거니까. 그것도. 없어요? 옆에? 근데 이분은 제복이 있어. 제복이 늙어가면서 제복이 있는데, 근데 지금 뭐야, 이분도 조심해야 되는 게, 금년 연말 내년 초부터는 건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야. 그리고 나도 이제 연예인들 찍는 거냐,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십시오. 사람을 갖다가 뭐랄까, 이렇게 굉장히 현모양처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그분의 이미지가 그렇잖아. 근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거야. 이게 그분 사주대가 그 나와 있는 게 맞다면은, 이분은 뭐랄까 좀 뭐랄까 작은 조용히 무시하는 톤이 있잖아. 조용히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거. 그런 게 이분은 내재되어 있는 분이거든. 그러니까 뭐 그전에 전남편인 이영아라는 뭐 배우도 그렇고,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그 유영재라는 사람도 그렇고, 뭐랄까 누가 봐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잘못한 거야. 근데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게, 이분이 갖고 있는 게, 그 남자들이 그렇게 하게끔 하는 또 그런 것도 있거든. 사람을 진득하게 무시. 이게 자고 이렇게 무시. 대한민국 남자군 뭐 남자들 특히나 아내한테 무시당하면 정말 그거는 이제 송장이 다 됐다는 얘기인데, 아무튼 제복은 있고 인복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, 뭐 있는 것도 또 맞을 수도 있고, 가장 큰 거는 이분은 건강 조심해야 돼. 아, 그래요? 금년 연말부터 내년에 이름 있는 병을 얻으라는 운세니까 관리 잘 하셔야지. 아무튼 인복이 뭐또두번 가셨으면 없는 건가? 한 번도 안간 내가 없는 거지. 그렇잖아. 어필하지 마시라고. 그러니까 제복은 참 많으신데, 이제 그분도 이제는 참, 그러니까 바보 같으신 거야. 정말 왜 그런 선택을 갖다 하셨는지. 그냥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또뭐전 남편이 이영아라는 분이고, 또 아들도 연기 활동을 했던 친구고, 그런 그냥 좋은 이미지로 가셨으면 좋은데, 왜 그런 인생의 획을 그으셨는지, 면수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선택을 참 잘못하셨다 봐. 그럼 재혼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나요, 또? 하게 되었다.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뭐 지고지순한 우리들 어머니 상이신데, 근데 그거는 보여지는 이미지하고는 또 내면은 또 틀릴 거예요. 같이 사는 상대자들은 묘하게 그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, 아마. 내가 남자들 편을 드는 게, 남자라서 남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, 그냥 무당으로서 그냥 한다면은 묘하게 상대를 힘들게 하시는 분, 그런 게 많으셔.